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아내 베트남 와이프와 말씀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리 재미없게 살아요? 이런 얘기랍니다. 베트남에는 이제 1인당 소득 월급이 한 달에 한 30만원, 40만원 이렇게 살아요. 월급이 상당히 적죠. 가난한 나라고 뭐.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삼성이나 LG 공장에 댕기면 좀 많이 받고 뭐 일반 공장에 댕기면 한 30만원, 4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.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적게 월급을 받아도 뭐 저녁 때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, 소주 한 잔 하면서 또 그날의 스트레스 확 풀고 노래방 이렇게 앰프 켜가지고 마이크에 노래 부르고 막 신나게 놀고 또 이제 다음날 공장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. 그러니까 뭐 그날 스트레스는 그날 다 풀어버립니다. 한국 사람들은 어떻다?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달러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3만 달러를 벌어도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. 3만 달러 벌어가지고 뭐 돈 모아가지고 전세로 이사가야 되고 전세에 살고 싶으면 아파트 한 개를 사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근검절약해가지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흥 이런 걸로 뭐 즐기는 것 쪽으로 소비가 줄어들죠. 그러니까 사는 낙이 없다. 인생의 목표를 막 돈 모으는 걸로 막 채우고 있으니까 사는 낙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하고 말도 없고 심심하게 지내죠.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하는 말이 베트남 와이프 우리 마누라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 너무 재미없게 산다. 베트남에 가서 보면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막 술 먹고 마이크로 노래 부르고 막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사는데 한국은 막 답답해 이 사람들. 좋은 뭐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왜 이리 조용하게 사는지 모르겠다. 너무 심심하게 산다 한국 사람들. 답답하다 이런 소리를 가끔 제가 듣습니다. 저도 뭐 어느 부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. 베트남 이렇게 처갓집 이렇게 가면 막 낮에도 뭐 노래 틀어놓고 마이크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뭐 이웃집한테 뭐 맥주 한잔 하자 뭐 해갖고 어이게 맥주 한잔 하자 이러면서 뭐 스트레스 다 풀고 이러죠. 한국은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돼가지고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죠. 그런데 사는 재미가 나기 없죠. 좀 더 개인주의화가 돼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. 우리 마누라 말씀을 한번 읊어봤습니다. 베트남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데 스트레스 없이 뭐 화끈하게 놀고 이제 살고 한국 사람들은 돈은 좀 있는데 재미없게 혼자 꼬질꼬질하게 산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사입니다. 들어갑시다.